메인 전원은 네. 여기 220 일반 PC선 이거 하나만 꽂으면 돼요. 여기 온이 되어 있는 거고 오프 온하는 거고 장비를 손보실 때는 얘를 끄고 빼주시는 게 좋아요. 뭘 하더라도 일단은 껴놓고요. 얘를 온 하고 그리고 저희 벨트, 노즐, 알람, 노즐 스피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벨트 온이라는 게 뭐냐? 이쪽 투입 쪽에 이걸 누르면은 이 벨트가 이렇게 돌아가요. 연동돼서 두 개가. 그래서 이게 아크릴을 놓으면은 쭉 흘러가요. 이게 벨트 온이고 노즐 온은 이 안에 액을 뿌리는 노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즐 온으로 하게 되면은 이 트위치 두 개가 동작을 하게 되면은 돌아요. 두 개로 연동이 되어 있어요. 들어가서 얘는 스타트, 얘는 엔드. 그러니까 얘를 앞뒤로 움직이시면은 아크릴을 요만한 거 할 때, 요만한 거 할 때 뭐 그건 마음껏 조정할 수가 있어요. 알람은 아까 보셨지만은 네. 그 탱크가 까매서 액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액이 없을 때 얘를 꽂으면은 이런 소리가 나요. 예, 이걸 빼는 거고 이제 이걸 빼고 저는 테스트 해야 되니까 이걸 꽂으면은 소리가 안 나요. 여기 액이 좀 차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돼 있고 노즐 스피드라는 게 있어요. 요 안에 펌프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펌프가 빨리 도냐 늦게 도냐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까 이 양을 조절하는 거고 얘도 양이 조절되는데 빨리 뿌리고 늦게 뿌리고 많이 뿌리고 덜 뿌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테스트 해보니까 한 4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 될 것 같아요. 굳이 100% 넣어가지고 잉크 많이 이렇게 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포워드 리버스는 뭐냐 이 협착부가 있는데 포워드를 누르게 되면 이게 안으로 들어가요. 이쪽 방향으로. 근데 리버스 왜 해놨냐면은 혹시 들어가다가 제품이 뭐 불량 생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순간적으로 아 이거 아니다 그러면 빼면은 역으로 돌아요. 얘는 그냥 정방향만 해놨고 얘는 포워드 리버스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램프 온. 여기 경화 램프가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요. 이거를 온 하면은 리플은 안 들어오죠. 왜냐면 지금은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 그땐 들어와요, 지금은. 그러니까, 대신에 역으로 하면 안 들어와요. 역으로 하면 들어오면 안 되겠죠. 뭐, 좋을 게 없으니까는. 그러니까, 정상 가동일 때만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여길 뭐 청소하신다거나 뭐 할 때는 얘 끄고, 정상 가동해도 얘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됐을 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돼 있고요. 밑에 보면은, 꽂는 데가 있는데, 여기다 꽂으시고 손이 많이 뭐 무덥거나 뭐 곤란할 때 요거만 켜놓고 이걸 누르면은 동생도 가동이 돼요. 얘도 안 눌러도 돼요. 그리고 끊으면은 다 꺼지고 발로 누르기만 하면은 포워드하고 이게 동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데 비슷한 굳이 거 이거 깔아놨어요. 왜냐면 이 앞에하고 뒤는 노즐 뿌리는 데하고 협착이 되는 거기는 애기 밀려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쥐어 짜니까는. 그래서 밑에다가 요걸 깔아놨어요. 요걸 해주셔야 돼요. 걔가 이건 다 깔아놨으니까 가서 넣어주시기만 하면 일로 그냥 넣기만 하면 돼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안 썼어요. 근데 혹시나 몰라서 여기 만약에 버블이 많이 찼다. 혹시나. 그랬을 때는 요걸 살짝 빼주시고 요거를 꽂고 요 펌프를 온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했냐면은 이 아크릴을 여기다 살짝 놓으시고 이거 곰추를 하게 놓고 이걸 손으로 돌리면은 돌잖아요. 그러니까 정상 가동일 때 이걸 쭉 당기시면은 버블이 빨려 나올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안 썼어요. 그러니까 네.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쓸 일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일단 준비는 해드려요. 네. 필터예요. 버블 나오라고? 나오라고 네. 빠지라고 일단 여기 하나 달아놓은 거예요. 네. 이쪽 흘러서 이렇게 나오라고. 여기 암수가 되어 있으니까는 요걸 빼시고 요걸 살짝 빼시고 이게 튼 상태에서 그냥 조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끝난 거거든요. 잉크통에 이제 그 저기 노즐로 연결한 거예요. 네. 나오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연결했잖아요. 노즐을 온 하고 평상 가동일 때는 요걸 넣고 온 힘을 가르고 했는데 지금은 처음이라 아마 버블이 나올 거예요. 이미 네. 여기 다 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걸로 그냥 센서로 터치만 해주시고, 여기는
보내고 손으로 살짝 건드릴게요. 그럼 여기 밑에 봐보세요. 나올 거예요. 좀 있으면은. 아까 나왔어요. 예. 이건 제가 찌꺼기가 나온 거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조금씩. 이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한 세 번, 네 번 하면 물이 빠지는데 저희는 지금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는 일단 이 상태로 한번 해볼게요. 일부러 이거 빼놓은 거예요. 그 연결하는 거 가르쳐 드리려고. 네. 예. 출력된 거를 아래다 놓으시고 이쪽을 붙이시고 이 앞에다가 이게 가이드인데 이거 돌려서 이거 살짝 대주세요. 안에까지만 대주세요. 왜냐면 여기 애기 풀었는데 애기 롤에 문제 되면 롤이 오염되잖아요. 그러니까 롤까지 넣어주시고 대신에 이 가이드가 있잖아요. 이 가이드 엣지단에다만 뭐 좀 직접 상관없는데 엣지단에 맞춰주시면은 여기 흘러와서 이거 타고 들어갈 거예요. 예, 이렇게 해놓 준비, 이게 준비 작업이고요. 얘를 이 벨트가 천천히 돌아요. 그리고 이렇게 끝에 살짝 걸리면은 좀 부드럽게 안 돌겠죠. 그러니까 시간도 줄일 게임에서 그냥 이거를 앞에까지 밀어놔주세요. 이렇게 가이드 붙여가지고. 예. 형님, 그리고 저기 버블 닦는 것도. 예. 아, 예, 그거. 예, 예, 이따가. 예. 이게 아. 약간 버블 나올 거예요. 처음에 나왔으니까 이걸로 노즐을 딱 한번씩 닦아주시면 돼요. 그럼 요튼 배치했던 버블들이 닦여요. 이게 참 편해요. 손으로 하는 것보다 아, 네. 이거 하나만 하루 쓰고도 남아요. 네. 요 앞에까지만 넣어주시고 노즐 온 벨트 온을 누르시면은 가요. 지금 여기 검출돼 있고 여기 검출되면은 여기 뿌려질 거예요. 예, 뿌려지죠. 여기 다 꺼지면은 멈춰요. 멈추죠. 그러니까 요걸 따라가지고 양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처음 단계에 법이 나왔어요. 근데 좀 해면 안 나와요. 이런 건 일단 이걸로 살짝 칠게요. 뭐 가는 동안 시간 충분하니까 이렇게 살짝만 쳐주시고. 인쇄변은 다이렉트 올라가 괜찮은가 보네. 저는 원래 빙판에 뿌린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여기까지 좀 길게 든 이유가 그것도 테스트 했었어요. 가면서 자연스럽게 퍼져가잖아요. 네. 너무 짧게 주면은 여기만 네. 맺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다 흘러서 여기까지 나오죠. 네. 네. 그래서 좀 보폭을 많이 줬어요. 좀 자연스럽게 퍼지라고. 역시 오다 보면은 얘를 온 해놓고 램프를 먼저 온 해놓고 온이 안 되더라도 온 해놓고 손으로 위에 거 아래 걸 동시에 좀 잡아줘야 돼요. 밀어줘야 돼요. 네. 이따가 바로 실수할 거예요. 손을 이렇게 네. 대주시고 이걸 포워드를 가볍게 눌러주시면은 들어가요. 그 손을 띄시면 돼요. 네. 끝날 때 애기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네. 묻으면 오염되니까 네. 여기까지 나왔을 때 그냥 여기다 한 장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위에다 해도 큐어는 돼요. 예, 애기 묻어도 지네끼리 이렇게 스며들고 떨어져 나가요. 계속 묻어서 굳지를 않아요. 네. 일반 이런 물들은 굳어요. 닦여 나가요, 남는 게. 종이에서 쭉 밀고 나오잖아요. 그 위쯤 나갔으면 이거 끄셔도 돼요. 얘는 다 나왔으니까 코고 얘 빠지면 되는 거고 저 이런 거 나왔어요. 보시겠어요? 이거 필름 깨보셔도 되고 뭐 300짜리 한다 그러면 여기 0에서 200까지 그러면 100ml 이렇게 100ml 뿌리는 거예요. 10cm를 이건 600이니까는 0에서 400까지만 놔주시면은 200ml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 살짝 노브로니까 살짝 풀러서 400까지 올게요. 아, 뭐 이 정도. 바꿨어요. 예? 이렇게 해놓고 얘가 자도 붙이고 누릴 때 딱딱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요거를 맞추셔야 돼요. 이렇게 해놓으시고 예. 예. 딸깍 소리가 날 들어갈 때 딸깍 해야 되고 예. 빠질 때 딸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잘 맞추셔야 돼요. 일단 요거 나온 거는 한번 제가 닦아볼게요. 버프도 오늘 쳤나? 아, 이제 버프만 하셨고.
약간. 여기는 뻗어졌네요. 저기 맨 끝에 버블만 살짝, 예, 아까 그걸로, 여기, 맨 끝에, 바깥으로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온 건 나온 거고, 예. 예. 뭐 그냥 해보시지. 버블 된 거 어떻게 되나. 아니에요. 버블 된 저 당연히 알죠. 네, 그럴까? 좀 너무 천천히 가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속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가는 동안 다 퍼져요. 그러니까 그게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저희 이것저것 속도도 테스트하고 별거 다 했어요. 가운데다가 손을 위아래 같이, 예. 그리고 그 코드 눌러보세요. 위로 가요. 살짝 그 느낌을 아세요? 살짝 미는 네. 느낌. 네. 지금 제가 한쪽이 먼저 눌러서. 네. 네. 그러니까 그걸 좀 많이 해주시면은. 네. 프린트 팔다가 접박해 파니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예, 이제 넣으시면 돼요. 네. 예, 그냥 넣으시면 돼요. 소프트웨어 교육할 필요도 없고. 여기, 아, 저기 종이 넣는 시행사. 아, 글 끝날 때쯤에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뭐, 그것도 네, 그러니까 쓰시는 거랑 이제 어떻게 좀 한두 번 했다 보면은 이렇게 생기실 거예요. 아이고. 처음에 들어갈 때 이게 좀 이렇게 잘못 들어갔네. 그래도 네. 나오는 데는 네. 귀찮지는 없을 거예요. 네.